CCTV를 방범용 이외에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직원들 모르게 어딘가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몰래 직원들을 촬영하면서 감시한 거라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카메라의 방향이 방범 목적상 맞는 곳에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막 돌려보면서 감시를 했다. 단순히 그냥 감시한 것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면서 그거를 직원 혹은 알바한테 지적을 했다.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사장,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CCTV를 봤는데 너의 이러한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지적하게 되면은 그게 직원 감시 목적인지 아니면은 방범 상의 이유로 확인하면서 의도치 않게 알게 된 것인지 이런 게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 몰래 설치한 몰카가 아닌 이상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CCTV는 목적 내로만 사용해야 되고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직원 감시용으로만 사용한 겁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회사 내에서 징계라면 모를까 경찰, 검찰, 법원이 개입되는 그런 형사 사건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